여러분, 프리랜서 강사 시작하실 때 이것 없으면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시작할 때 직접 느끼면서 아, 이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힘들다라는 걸 느꼈던 요소 세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드시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. 우선 첫 번째는요. 바로 안정적인 경제적 수익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하실 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하시거나 또는 강사를 하고 싶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. 내가 강의하는 모습 또는 내가 정말 꿈꾸고 있는 강사의 모습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가요? 아마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죠.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. 강의를 막 시작할 때 처음에 사내 강사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막 세상을 달라진 것처럼 내가 막 최고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프리랜서는 좀 달라요. 프리랜서 강사로 이제 시작을 딱 하실 때 내가 아무리 강의를 좋아하고요. 또 이 일이 행복하고 나의 정말 천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할 때는 이 경제적으로 좀 배가 고플 수가 있습니다. 제 주변 강사들을 봤을 때는 아무리 경력이 좀 있고 3, 4년 사내 강사 경력을 가지고 나오셨더라도 프리랜서 강사 시작하실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진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모아둔 퇴직금,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.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이 일에 대한 의욕이 넘쳐나고 열정이 넘쳐나더라도 사실 프리랜서 강사를 할 때 내가 나를 불러주는 일을 찾지 못하거나 고객사를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발굴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. 그때는 분명 강의도 없을 뿐더러 강의가 없으면 수입이 없어서 배가 고픕니다. 이게 프리랜서 강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겪었던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막 프리랜서 강사를 막 시작하고 데뷔를 하면 물밀듯이 강의가 들어올 거야 라는 것은 정말 꿈이더라고요. 그래서 좋아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경제적인 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 즐거우신데 그 강의를 할 때 돈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일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? 1개월? 뭐 3개월? 또는 누군가는 오래 버틸 수 있겠죠?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? 안정적인 경제적인 수익 기반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. 매슬로우 욕구의 5단계 이론 잘 아실 텐데요. 인간의 생존과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욕구를 채워나가는데 가장 먼저 채워야 할 욕구의 단계가 뭐냐면 바로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죠.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숨을 쉬고 또 놀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생활력 기반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안전의 욕구라던가 더 나아가서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사내 강사의 일을 했던 그 업종에서 아주 비슷한 저의 커리어를 내세우면서 갈 수 있는 소속 프리랜서 회사가 생긴 거예요. 뭐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죠. 근데 거기를 딱 회사를 옮겼어요. 근데 일은 프리랜서처럼 하는데 너무 좋은 게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월급이 또 그 전에 받았던 사내 강사의 월급보다 2배 이상을 월마다 받았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, 프리랜서 강사하면 대박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때 일을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프로젝트가 딱 정확하게는 6개월하고 7개월 좀 사이 정도에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딱 됐습니다. 소속 프리랜서 강사가 이제 딱 끝나고 진짜 프리랜서 강사 시장에서 제가 홀로 정말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어느 업체에 소속 강사도 아니면서 정말 홀로 손예진이라는 이름 단 하나만 가지고 저의 경력만을 가지고 서 있었을 때 제가 아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 강사
하면서 2년차 때 제일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좀 지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리 내가 좋고 보람차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어도요, 이것처럼 뒷받침되는 수익,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익, 이런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에 다다를 수 있는 수익이 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나 지속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때 큰맘 먹고 정말 새롭게 투잡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시간이 좀 여유롭잖아요. 직장인에 대비해서 나의 짜투리 시간을 좀 더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투잡을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, 근데 그 투잡의 조건이 일단 자본이 없어야 되는 게 첫째 조건. 왜냐면 자본이 들어서 하는 건 투잡이 아니라 거의 본업이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였고요.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할 정도의, 너무 많은 시간을 활용하지 않을 정도의 투잡을 해야겠다라고 알아보면서 하게 된 게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스토어를 운영을 하는 거였고, 그 당시에 제가 이 투잡을 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만 안정적으로 쭉 벌자 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. 더 많이 벌지 않아도 되고 진짜 딱 50만 원 정도, 아 뭐 좀 더 벌면 100만 원까지? 요 정도만 한 달에 간이 말고 외적인 수입을 만들어 놓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. 왜냐면 제가 강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제가 경제적인 수익이 이제 기반이 안 돼서 흔들흔들거리고 생활에 좀 지장이 되는 순간이 되면 놓칠 수도 있고 또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내가 온전히 여기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사실 제가 이 영상에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투잡을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좀 지금 하시는 일에서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하실 때 필요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마련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저는 투잡을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현재 벌고 있는 수익을 좀 더 많이 저축을 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저는 투잡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덕분에 현재 제가 사무실에 월세를 내는 정도의 투잡의 수익을 꾸준히 버는 것 같습니다. 경제적인 수익 기반이 없으면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하기에 좀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는 바로 절박함입니다. 진짜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다면 내가 업무의 몰입과 또 이 강의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진짜 이 프리랜서 강사로서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남고 살아남는 걸 더 나아가서는 최고가 되고 베스트의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그 마음은 바로 이 절박함과 간절함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진짜 내가 프리랜서 강사를 왜 시작하려고 하는지, 프리랜서 강사가 정말 하고 싶은 건가? 라는 걸 꼭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. 실행력이 없으면 프리랜서 강사 시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실패를 하더라도,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이고 내가 뭘 영업이든 또는 공부든 또 내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던 이 실행력을 반드시 보이는 것. 그래서 이 실행력을 가지신 분들이야말로 프리랜서로서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2년, 3년 지났을 때 그분들이 반드시 빛을 보시더라고요. 더 크게 성장하시고 회사를 만드셔서 많은 강사들과 협업하고 강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강사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송 강사의 경험을 빗대어서 세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첫 번째는 안정적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거 중요하다. 두 번째는 간절함, 절박함. 세 번째는 실행력입니다. 이 세 가지가 나에게 갖춰져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. 저도 앞으로도 이 실행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더더욱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